이제 아주 오래된 행복을 찾아 구이조성에 있는 깊은 산골로 향합니다. 우리는 예스러움 속에서 행복의 진정한 가치를 배우곤 하죠. 편리함 속에 가려져 버린 가치. 그 가치를 찾아 굽이굽이 산길을 따라가다 만난 깊은 산골의 야오족 마을. 아주 미끄럽네요. 下去对吗特别滑 아, 미끄러워요? 아주 많이 미끄럽습니다. 급경사에 비까지 내려 서 있기조차 힘듭니다. 어, 군인이야. 아, 왕자리 나야. 허허허허. 부엌인데요? 부엌인데 집이 전체적으로 3층이네요. 아, 부엌이 아닌가 보네. 제가 是不是 주방? 아, 주방. 그런데 주방 한가운데 향긋한 냄새를 뿜어내며 펄펄 끓고 있는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야위泡澡了야위泡完了以后在哪里用 이게 다 뭐요? 어머나 이게 다 뭡니까? 300多 세상에 먹는 것도 아닌데 300가지가 넘는 약재가 들어간답니다. 就是咬出来可以喝哦可以喝哦可以喝哦你哪里冲凉啊你不要喝呢痛你们的你要新鲜的然后就这个样子 도대체 야오족들은 왜 이런 목욕법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왜 보통은 엄두도 못 낼 300가지가 넘는 약재를 끓여야만 했던 것일까요? 궁금하던 차에 마침 약재를 채취하러 간다는 가족을 따라 나섰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약재의 생김새부터 배운다는 야오족.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아이고, 줘봐, 줘봐. 야, 든든합니다. 미끄러운 길도 든든합니다. 매매, 谢谢你啊. 不客气啊这个也要采呀到处都有的呀对呀这个就是了哦野生姜野生姜那个野生姜你看这里像那个姜了吧啊对吧这里姜的味道啊很香了 생강과 풀이 합쳐진 냄새가 나는군요. 야생강. 얘 이름은 야생강. 또이 날이 하와? 感冒啊。感冒。嗯，都好。哦，感冒。哦，学了一个。这是啥呀？숲 곳곳엔 약초가 지천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풀이나 나무의 생김새만으로도 금방 약초임을 알아내죠. 还有你爬上去啊爬上去的话太高以后就踩不到还有这个树一直生生它就不敢上去了哦哦羊 냄새가 막 나긴 한다 야오 물론 모든 약초를 손쉽게 채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초를 캐러 온다 그래서 우리 도라지 캐는 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나무 가지 하나를 다 잘라내네요. 나수로 그것도. 어? 这片是我种的药材，你种的啊？是我种的，真的，差不多快十年了，都要十年了，这么大。 좋은 약재 만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람들. 아, 수고, 수고. 이곳 사람들은 오로지 목욕물에 좋은 약재를 넣기 위해 하루에도 두세 번씩 온 산을 누빈다고 합니다. 아니 여기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지를 말고 저녁에 목욕을 하지 말어. 뭐 때문에 저렇게 힘든데 올라가고 저녁에 힘들다고 목욕을 하는 거요. 했더니 이 민족의 이 부족의 오래된 전통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몸을 담그는 집에서 온천 하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저녁에 온천을 하려고 낮에 이 힘든 고행의 길을 걷는 거예요. 나 什么时候赚钱呀? 什么时候赚钱啊? 응. 这个拿到家里面就有客人了，泡澡就有钱了呀。 아. 然后我们可以拿去加工晒干了，晒干干的可以打包去卖呀。啊。都客人可以带走，我们就有钱了呀。 아,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마당 쓸고 돈 죽고 이거구나. 늘 타민족에게 밀리고 밀려 산골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던 야오족.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쳐야 했던 이들에게 약초는 생명줄이었습니다. 해가 드물고 비가 많았던 까닭에 특히 관절이 좋지 않았고 그 유일한 치료법은 약재 삶은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이었습니다. 진한 갈색이 될 때까지 몇 시간이고 푹 우려낸 약재물은 목욕을 위해 통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나 이 뜨거운 물을 가족 모두의 탕에 채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목욕을 하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돼요. 눈은 맵고 앞은 안 보이고. 아! 이렇게 목욕 이렇게 했어 벗기다가 옛날에 그랬어 나갔다 놓고 아버지 닦고 엄마 닦고 큰오빠 닦고 큰언니 닦고 작은오빠 닦고 작은언니 닦으면 다 닦아야 돼요 이 물 하나에서 선생님 닦을 때 물이 이미 지저분해 있는데 일어나면 엄마 때, 아버지 때, 오빠 때, 언니 때 무려 6시간 이 순간을 위해 그 긴 시간 동안 산에 오르고 약초를 채취하고 군부를 지폈습니다 很舒服啊 소수민족이라는 삶의 절박함이 만들어냈을 야오족만의 독특하고 오랜 목욕 문화. 小的时候也是这样泡。一出生就要泡这样泡了。我爷爷奶奶就把我这样泡了。
我刚在我妈妈肚子里面笑掉下来就是这样胖，然后我生小孩的时候我也是这样胖，一小孩一出生我就这样胖，我没去医院生小孩，都不用去的我们。 胖师傅嘛，这个水呀，浓浓的呀，哦。 오늘도 할머니의 체온이 손자에게 전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의 체온입니다. 그때 생각이 나네요. 그때도 부엌에서 물을 끓여가지고 김이 나가지 않게 엄마가 물을 다 드시고 이렇게 씻겨주셨어요. 그러니까 한 50년 전 일이네요. 행복한 기억은 쉬 잊혀지지도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소수민족들은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전통을 잇습니다. 이 전통 속에 들어있는 행복한 기억이 이들이 이곳에 살게 하는 이유겠지요. 这些森林大自然是我们祖先留下来的。那我们今天做的话，那未来可能我们的终身代或者是新生代和未来的孩子可能就不会了。 好花不常开，好景不常在。